양팀 통틀어 평점 7.7, 1위 김민재. 풀경기 봤는데 뮌헨도 라치오도 아무것도 한 게 없음. 그냥 김민재 혼자함. 오늘 임모빌레 꿈엔 김민재 나올 듯. 바이에른 뮌헨이 15일 새벽 열린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라치오와의 연전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레브쿠젠의 0대3으로 패했던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도 패배하며 최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김민재는 뮌헨이 비록 0대1로 패했지만 혼자서 축구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클래스가 다른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전 경기에서 독일 매치 키커가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낫다는 어이없는 평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날부터는 라치오에는 라치오 통산 200골을 넣으며 레전드로 등극한 공격수 임모빌레가 있었습니다. 최근 8년간 라치오를 대표한 간판스타로 세리아 득점왕을 총 4번이나 수상했고 특히 2019-2020 시즌 기록한 36골은 세리아 한 시즌 최대골 기록이었습니다. 임모빌레는 185cm, 85kg의 좋은 피지컬과 준수한 주력을 갖춘 공격력으로 주력은 물론 오프더블 상황에서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 라인 브레이킹에 능숙합니다. 또한 발키스도 뛰어나 최전방에서 뿔간수를 잘하고 양발을 활용한 마무리 능력 또한 훌륭해 웬만한 수비수가 막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임모빌레도 바이에른 뮌헨전을 앞두고 초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뮌헨에는 김민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김민재는 라치오의 경기에서 임모빌레 맨마킹에 완전히 성공하며 공중볼 경합에서 8전 전승을 거두는 등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풀타임을 뛰는 동안 임모빌레를 꽁꽁 묶었는데 연결되는 패스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피드 경합에서도 가뿐히 이겼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임모빌레는 슈팅을 단 한 차례도 때리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결국 지난 시즌 임모빌레에게 김민재는 거의 악몽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또다시 악몽 같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뮌헨은 김민재를 앞세워 임모빌레를 막았었습니다. 라치오 최전방의 핵심 임모빌레를 김민재가 막으면서 계속 상대 공세를 차단했고 라치오는 임모빌레를 향한 후방 빌드업 한 방을 노렸으나 계속 김민재에게 차단당하며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16분 라치오의 역습 상황에서 이삭센이 임모빌레에게 패스를 건넸습니다. 이때 무서운 속도로 김민재가 황소같이 달려오니까 임모빌레가 움찔하고 펄쩍 뛰더니 공을 라인 바깥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김민재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반 17분 다시 라치오 수비수가 오른쪽 라인 따라 뛰는 임모빌레에게 패스하자 앞서 뛰는 김민재가 한 발 먼저 공을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전반 20분경에는 밀집된 수비수 틈 속에 김민재 뒤로 임모빌레가 돌아뛰자 김민재가 미리 패스 길목을 차단해 안정적으로 볼을 뺏어냈습니다. 전반 34분 라치오 진영에서 뮌헨의 공격이 끊기고 역습으로 바로 진행되면서 수비수가 롱볼로 길게 찾아 임모빌레가 안정적으로 트래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김민재가 나타나 이 공을 뺏었습니다. 화가 난 임모빌레가 이를 다시 빼앗으러 김민재에게 겁도 없이 달려들었으나 김민재의 강한 어깨싸움에 밀려나며 공은 발에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에도 김민재는 라치오 공격의 길목을 완벽히 차단하고 임모빌레를 비롯한 라치오 공격진이 혼미돼도 불구하고 기세가 전혀 오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이날 경기에서는 김민재 한 명만 보였습니다. 후반 15분 라치오의 역습 상황에서 이삭센에게 공이 갔는데 김민재가 달려들어 어깨싸움으로 툭 치자 이삭센이 바로 뒤로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이삭센은 허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했는데 반칙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 라치오로 이적한 이삭센은 김민재를 상대하는 임모빌레의 고충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후반 20분 라치오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모빌레가 수비수들을 뚫고 박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김민재가 앞에 버티면서 반칙하지 않고 침착하게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모빌레가 막히자 옆에 있는 이삭센에게 패스했는데 김민재 옆에 있던 우파 메카노가 놀라 달려들다가 상대 발목을 밟았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간 태클에 주심은 비신사적인 파울로 판단하고 곧장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김민재처럼 침착하게 서서 길목만 막으면 막을 수 있는 공격이었는데 결국 서투른 수비에 결정적 PK를 주고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한 축구팬은 김민재만 얼클이면 뭐하나 에릭 다이어와 우파 메카노가 좌우에서 폭탄을 터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레버쿠젠전에서 에릭 다이어는 17번이나 공을 빼앗기면서 느린 주력과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파 메카노가 박스 안에서 결정적 실수로 팀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임모빌레는 김민재에게 막혀 제대로 슛 한번 못했지만 이 PK를 골로 연결해 체면 치리를 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우파 메카노가 퇴장당하자 지난번 경기의 패배의 원흉이라 불린 에릭 다이어를 넣지 않고
다이어에게도 밀렸다며 팀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더 리우트를 넣었습니다. 더 리우트는 김민재와 함께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였는데 후반 44분 또다시 라초에게 결정적 기회를 내주며 시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라초 역습 상황에서 임모빌레를 대신해 들어온 카스텔라노스가 전방에서 공을 잡아 오른쪽 박스 안으로 뛰어드는 필리페 안데르손에게 패스했습니다. 오른쪽은 완전히 비었기에 결정적인 슛찬스가 왔는데 중앙에 있던 김민재가 잽싸게 뛰어들더니 슛을 발로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이것은 한 골을 거의 막아낸 것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아직 16강 2차전이 남아있기에 패배에도 더 이상 실점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업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108개의 터치, 패스 93번의 시도에서 91회 성공, 땅볼 경합은 4번 시도에서 3번 성공, 슛블록 4번, 태클 성공 3개, 인터셉트 2개 등 압도적인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소파스코어는 맹활약한 김민재에게 평점 7.7점을 부여하며 뮌헨은 라초 상대로 매우 아쉽게 패배했다면서 그럼에도 김민재는 이날 자신의 활약을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라며 김민재를 이 경기 MOM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한 경기를 다시금 김민재 클래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두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경기 다이어를 더 높게 평가한 독일 언론은 난처한 상황이 되었고 경기 중에 김민재에게 손가락으로 지시한 다이어에 대해서 뮌헨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 뮌헨 팬들을 비롯해 유럽의 축구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이어는 손짓을 멈춰야 합니다. 그는 손모양이 상대방에게도 길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다. 당신의 팀에는 다이어가 있습니다. 김민재를 우리에게 팔아요. 이렇게 큰 경기에서 다이어를 시작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수년을 거쳐 입증되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에서도 방출됐어요. 다이어는 팀을 다이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은 비록 1차전 원정은 패했어도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두 골 이상 차이로 승리하면 올라갈 수 있기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뼈아픈 것은 지난 레버쿠젠전에서 패배한 것인데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기였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당시 경기 선발 출전에 턴오버를 17차례나 기록하며 팀의 맥을 끄는 다이어를 원망하며 그를 기용한 투엘 감독과 다이어를 뮌헨까지 오게 한 케인까지도 욕하고 있습니다. 뮌헨 팬들은 지금 케인이 다이어를 데리고 오면서 무관의 저주, 트로피 저주라는 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오니까 뮌헨은 이번 시즌 정말 무관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반면 김민재는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하는 위대한 선수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철기둥이라 불리는 김민재의 맹활약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나폴리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그대로이고 김민재만 빠졌을 뿐인데 이번 시즌 최악의 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1위에서 현재 나폴리는 9위까지 추락했고 원정 5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며 우승은커녕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가물가물해진 상황입니다. 나폴리 공격수 오시멘과 흡이차 크라바첼리아가 팀 전력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이제서야 우승했던 당시 이 팀의 본체는 김민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은 이번 아시안컵 4강전에서 김민재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없으니 한국 수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미네는 김민재 활약에도 케인과 다이어가 팀을 무관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뮌헨이 민재를 담을 그릇이 안 되네. 김민재의 유관력은 해리케인과 다이어의 이중 무관력에 지워져 버렸어. 이상 쓸망이었습니다.